안녕하세요, 마라돈입니다. 오늘은 에이스 프로 2 제품의 티저 영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360 에이스 프로가 10월 22일 오후 10시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10시에 또 라이브로 같이 보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가성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오늘은 티저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고편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싶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돼 보이는 거실이 보이죠. 뒤에 책장이 보이고 뭔가 심심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가 없고 어두운 색상의 거실입니다. 이 남자도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왠지 심심해 보이는 느낌. 요 앞에 보면 액션캠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테이블에 오래된 것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오래된 타자기도 옆에 있어요. 지그시 바라보는 곳에 액션캠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오래돼 보이는 액션캠이 하나가 있죠. 테이블도 되게 클래식한 느낌, 오래된 느낌이 들고 이 열쇠고리도 그렇고요. 액션캠도 그렇고요. 모든 게 오래돼 보입니다. 그리고 심심해 보입니다. 화면이 밝아졌고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 같은 게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큰 것이 변화가 되는 것처럼 남자가 위를 쳐다보죠. 위에서 뭔가 떨어질 것 같아요. 하늘에서 굉장히 뜨거운 상태로 떨어지고 있는 에이스 프로 2가 보이네요. 여기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뜨거워도 작동이 잘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눈발이 날리죠. 매우 추운 상태에서도 잘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비가 내리네요. 방수 기능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액션캠의 미덕이죠. 방수. 그 다음에는 습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뜨거운 날 렌즈 안에 습기가 차는 일이 아주 간혹 가다 있는데 그런 것 또한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액션캠이 뚫고 내려옵니다. 내구성이 튼튼하다는 걸 표현한 건가? 여기 있는 책이 보이죠. 이 책은 독일의 유명한 현대 미술가 게오르그 바젤리츠. 바젤리츠는 독창적인 화풍으로 역동적인 회화로 잘 알려져 있대요. 주로 뒤집어진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화가의 책을 보여주고 있죠. 에이스 프로와 에이스 프로 2만의 플립형 디스플레이를 표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액션캠 위에 딱 들어가죠. 아마도 여기 있는 거 고프로 같습니다. 고프로를 깔아뭉개는 그런 에이스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전에 구닥다리 같은 심심한 액션캠을 버리고 새로운 뒤집어진 창의적인 독창적인 액션캠을 바꾸라는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플립형 디자인을 매우 강조했죠.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로우 앵글, 아래에 놓고 이렇게 찍었을 때 밑에를 바라볼 수 있는 것과 위로 들고 찍었을 때도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매우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플립형 디자인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방수가 안 되거나 방진이 안 되거나 그랬다면 단점으로 꼽힐 텐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일반 액션캠들하고 똑같은 성능을 내면서 플립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리얼 프로 October 22일 날 오후 9시지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1시간의 차이가 있죠. 10월 22일 오후 10시에 라이브를 할 테니까 같이 보면서 가성비 제품으로 괜찮은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에이스 프로한테 기대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액션캠들 고프로로 시작해갖고 액션이 치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가장 후발주자인 인싸360 에이스 프로가 있었죠. 예전에는 액션캠처럼 나오긴 했지만 방수도 안 됐고 덩치도 컸고 내구성도 안 좋았죠.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품들을 냈었는데 에이스 프로가 나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원하던 액션캠하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독창적으로 8K 촬영이 가능했고 AI가 탑재되어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성능을 내는 독창적인 성능을 내는 카메라로 저는 느껴졌어요. 에이스 프로 2로 가면서 렌즈도 교체용으로 바뀐다고 하고요. 8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대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5일만 기다리면은 제품이 오픈이 되니까 그때까지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액션캠에 관심 있거나 액션캠을 구입하셨거나 액션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